8까지 했으니까 9 하면 되잖아. 나는 피, 에? 아니, 오케이.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can make pizza. 그렇죠. I can make가 누가다네요. 누가? I가. 뭐한다? Can make다. 오케이. 피자를. I can make pizza. 오케이. 쉽죠? I can make pizza. 오케이. 다음 표현. 나는 피자를 만들 수가 없어. Can't 그렇죠. can에다가 can make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can't make가 되죠. 누가? I가 뭐한다? can't make다. 무엇을? 피자를. I can't make pizza. 오케이.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없다라는 표현을 can이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I can't make pizza 봤고요. 그다음 그는 피자를 만든다. He makes pizza. 그렇지. 이번에는 양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make란 하다시에 하다시 사용되는 문장이고 do인지 does인지 따져봤더니 둘중 뭐예요? 그 does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make가 makes가 되는 거죠.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는 뭐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서 방금 전에 문장하고 그가 만든다는 he. 그렇죠. makes였죠. 여기에다가 양념을 can을 집어넣었더니 makes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make 원래 모습대로 양념을 뿌려준 대신에 원재료가 와야 된대요. 이렇게 make pizza. He can make pizza.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는 튼튼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튼튼하다. We are strong. 그렇죠. 이번에는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를 어떻다. 그렇죠. 비동사 필요한 문장이. 그렇죠. We are strong. 그렇죠. 오케이. 강한, 튼튼한이란 어떤 시죠? 뭐 강한 거나 튼튼한 거나 힘이 센 거나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we are strong이죠. We are strong.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 We can strong.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설명한지를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공부하고 오세요. 오케이.